아니 이거는 진짜 신박해. 화이트헤드, 블랙헤드, 각질 케어가 싸그리 된다고? 되게 흐르는 것 같죠? 그런데 보시면은 뭐해? 이런 실이 막 쩍쩍 늘어나는 에센스인데 여기 혜선 A! 여러분 안녕하세요, 혜선입니다. 오랜만에 광고 영상인데요. 아니 이거는 진짜 신박해. 그래서 하기로 했거든요. 보세요. 얘가 클렌징 제품도 아닌데 이 에센스로 마사지를 샥 하면은 마치 샵에서 관리받은 듯 화이트헤드, 블랙헤드, 각질 케어가 싸그리 된다고? 아니 요새 제가 평생 없던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각질 고민이 생겼어요. 악건성이었던 제가 마스크를 안 쓰던 시절에는 오돌도톨한 게 좀 올라온 것 같다? 그러면 일주일에 뭐 한 번씩 클렌징 오일 하거나 워터필링기 한 번 싹 돌리면 깨끗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 미세먼지도 뭐 계속 있고 무엇보다 마스크를 하루 종일 이렇게 일상적인 피부 자극이 생성되는 환경에서 마스크 아래쪽 닿는 여기가 지금 엄청 거칠거칠해졌거든요. 원래도 이 부위는 제가 아토피 있어가지고 힘들었던 데인데 마스크 마찰까지 더해지니까 버석버석한 게 엄청 날리고 있습니다. 지금 딱 보시더라도 코 옆에 나비존이 구멍이 숭숭숭숭해 있고 여기 콧대 부분도 훑어보면은 오돌도돌합니다. 한번 쓸어 만지면은 이 부분들이 오독오독해요. 제가 업글을 하면서 관리나 케어가 꽤 오랜 기간 안 됐던 부분이라서 콧볼 부분도 막 이런데 봐봐 막 머리를 내밀고 있죠? 화이트헤드 이런 게 이쪽도 요렇게 오돌도돌해졌어요. 자, 비포 찍겠습니다. 찰칵! 제가 직접 해보겠습니다. 저는 뭐 편의상 요 스팀 타월로 잠깐 얼굴을 따뜻하게 해서 이렇게 한 30초, 1분 정도만 있을게요. 목까지도 따뜻하게 이렇게 해줄게요. 관리 방법이 너무 간단합니다. 요 에센스를 세 펌핑 이상 얼굴에다가 짜놓고 마사지를 하십시오 인 건데 요거 에센스 제형이 진짜 웃겨요. 되게 흐르는 것 같죠? 그런데 보시면은 뭐해? 이런 실이 막 쩍쩍 늘어나는 에센스인데 진짜 웃긴 게 이게 핸들링 하다 보면은 제형이 바뀌어요. 한번 계속 해볼게요. 이게 뭐 제형을 재밌게 보이기 위해서 뭐 점증제 같은 걸 넣은 게 아니고 콩을 발효시키다 보니까 낫또나 청국장에서 이렇게 실이 생기는 것처럼 이런 게 생겨버린 거라고 합니다. 손끝에 지문으로 살살살살 문질게요. 그러면은 모래알 같은 노폐물들이 쏙쏙쏙쏙 빠져나온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코를 업그레이드한 관계로 코에다가는 강한 압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괜찮대. 저보다 덜 건조하신 분들은 새 펌핑하고 이제 조금 먹었다 싶을 때 또 펌핑 추가하고 이러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목까지 해야지. 맞다. 어! 나온다. 문지르니까 손에 알갱이로 잡혀. 지금 이렇게 알갱이들로 나오는 거 보이세요? 얘네 알갱이가 생겨 나온 겁니다. 제가 이 방법에 되게 혹했던 게 이런 각질 관리 혹은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관리가 클렌징 오일로도 비슷한 느낌으로 되지만 그 오일이 제 피부에 필요한 지질까지 싹 다 뺏어가는 느낌 때문에 클렌징 오일은 매일매일 못 쓰고 일주일에 한 번, 뭐 2주에 한 번 이런 빈도로 썼었거든요. 얘는 얘 자체가 보습제야. 세수하고 나서 원래 스킨케어 하듯이 이렇게 문지르면 되는 거라서 보습제로 보습도 하면서 각질 케어도 하면서 마사지 방향만 또 잘 맞춰주면은 마사지 자체에서 느낄 수 있는 이점까지 다 가져갈 수 있는 1타 3피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나 같은 민감 건성을 위한 각질 케어법이 아닌가. 지금 알갱이가 거의 뭐 이건 국수야 싶을 정도의 큰 것부터 볼따구 해서 느껴지는 알갱이는 좀 더 자글자글한 게 지금 이 에센스에 적셔져가지고 잘 안 보이는 것도 있는데 손으로 만져보면 모래알 같은 알갱이들이 장난 아닙니다. 실제로 이 콩 에센스는 피부 각질 개선 시험 임상 테스트도 통과했다고 하고요. 믹순 브랜드의 전 제품이 EWG 그린 등급. 이거는 요즘 거의 모든 클린 뷰티 브랜드들이 하는 거니까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믹순의 전 제품이 피부 저자극 테스트 후 피부 자극도 0.0으로 결론이 나서 피부관리샵에도 산후조리원에도 입점이 된 브랜드라고 합니다. 마지막에는 에스테틱에서 써주는 비싼 앰플 혹은 페이스 오일 이런 거 써주는 것처럼 텍스처가 바뀌어요. 끈적임이 하나도 없어. 새로 짜고 나서 아까 발랐을 때는 막 쭉쭉 늘어났잖아요. 근데 지금 봐봐. 늘어나는 게 없죠. 그리고 제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은 마스크 안에서 입김, 피부에서 뺏겨나간 수분에 의한 축축함은 누구나 느끼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게 뺏겼을 뿐 다시 피부에 흡수되진 않는다. 그래서 그저 뺏길 뿐이다. 그리고 요즘 제가 피부 미용사 실기 준비를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렇대요. 이 얼굴 안면 온도가 1도 올라가면은 피지 분비량은 10%가 올라간다. 한여름에 마스크 속에 온도가 40도라고 합니다. 지금 턱에 알갱이 느껴지는 게 장난이 아니다. 여긴 지금 무슨 때밀이 파티인데요. 근데 얘는 보습을 하면서 이렇게 각질 케어가 마구 가능한 거지. 와와와.
지금 피부 너무 편안한데 각질만 불려서 지가 알아서 스르르 탈락되는 거예요. 지금 한 10분 조금 넘게 문지르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워터필링기였어 봐? 어떻게 10분을 넘게 해? 아니면 스크럽이었어 봐? 10분 말도 안 되고 갖다 대지도 못하고 마스크 때문에 엄청 각질 인다는 여기 장난 아니다. 미간도 여기 신경 쓰이는 분들 많죠? 이 믹순이 순수함을 믹스하다 라는 뜻이래요. 요 콩 에센스 말고 워터타입 에센스가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단일 성분 제품으로 나오거든요. 워터타입 에센스 중에 인기 제품으로는 베타글루칸, 비피다, 갈락토미세스 에센스 등등이 있는데요. 이렇게 마사지에서 모래알들이 나왔잖아요. 요거를 물로 씻어도 되고 워터 에센스 또는 스킨으로 닦아내도 된다고 합니다. 저는 마스크 때문에 열받은 피부를 확실하게 진정시키고 싶으니까 요 병풀 에센스로 싹 한번 정리해줄게요. 얘네 제품 하나하나 또 임상 받으신 것도 되게 많아서 제가 쓰는 병풀 에센스는 열감 자극에 의한 피부 진정, 화학적 자극에 의한 피부 진정 임상 테스트를 완료했고요. 요 병풀 에센스 뷰티 프로그램에서 이시영 님이 사용하는 모습도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최정아님 유튜브에서도 나 이거 봤어. 화장솜에 묻혀서 콩 에센스로 마사지한 거 닦아줄게요. 카메라 넘어서로는 이 모래알들도 하얗고 화장솜도 하얘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육안으로 보면은 장난 아닙니다. 요즘에 시장에 단일 성분 제품들이 진짜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같은 암흑의 추출물 단일 성분입니다 라는 제품들도 브랜드에 따라서 뭐 추출 방식이나 아니면 원료 퀄리티가 차이가 나나 봐요. 예를 들어서 같은 병풀 추출물 100%입니다 라는 거라고 해도 잔류 농약 불검출 여부, 중금속 불검출 여부 요런 게 또 중요해진다고 해요. 요런 걸 언급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믹순 제품이 잔류 농약 불검출, 중금속 불검출 테스트를 마쳤기 때문이다. 그리고 원료를 추출하는 방식도 막 유효 성분 다 파괴시키고 추출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온 고주파 추출법으로 유효 성분의 파괴를 최소화했다고 해요. 자, 이렇게 한번 닦아주고 나서 얼굴색이 엄청 맑아졌는데 나 지금 어디 샵 갔다 온 것 같은데 저의 고민이 많았던 나비존 상태입니다. 오, 일단 첫 번째 맑아졌고 그리고 고개를 내밀고 있던 애들이 사라진 것 같은데 아까보다 오도도도도도도 하던 게 좀 매끄러워졌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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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너무 매끄럽다. 여기도 아까 오도도도도 했었는데 어머어머. 애프터는 이렇습니다. 블랙헤드 혹은 모공의 그 구멍이 완전히 박멸되고 사라진 거는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전 여기서 너무나 만족하는 게 뭐냐면은 저 같은 건성 민감 피부 심지어 뭐 이런 질환까지 갖고 있는 피부가 데일리로 쓸 수 있는 꾸준 각질 케어템이 세상에 없었거든요. 건성인데 클렌징 오일 쓰면 더 건조해지고 뭐 아하 토너를 내가 매일 할 수 있겠어 아니면 뭐 스크럽을 할 수 있겠어 고마주를 매일 할 수 있겠어 근데 요거는 촉촉하게 매일매일 쓸 수 있는 각질 케어템이라는 데서 사용한 근데 부담이 완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 같고 이 믹순 콩 에센스가 임상을 받은 게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피부 보습 개선이랑 피부 피지 개선이라고 하는데요. 보습을 해주면서 피지 분비량을 개선해주는 거니까 수분은 뺏기고 피지는 늘어나는 이 시국에 딱 좋은 템이 아닌가 싶고요. 이제 한국 뷰티 브랜드, 스킨케어 브랜드들의 큰 트렌드가 뭐겠어요? 바로 클린 뷰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 사람들한테 한국의 클린 뷰티 스킨케어 브랜드를 소개하면서 10개 브랜드의 메인 스킨 에센스 크림 요 라인을 다 써봤어요. 그러고선 리뷰를 하는데 아 쓰다 보니까 이 클린 뷰티 브랜드들이 컨셉이 다 엇비슷해. 선두 신경 썼고요. 뭐 EWG 올 그린이고요. 병풀이고요. 진정이고요. 라벨 뜯어지고요. 심지어 제형이나 사용감까지도 비슷한 제품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10개 브랜드 제품을 테스트하다 보니까 그 집 거가 그 집 거 같고 이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근데 여기 믹순은 뭔가 뾰족함이 있어. 워터 인센스 뭐 얘네 라인은 뭐 단일 성분에 원료 신경 썼습니다. 이건 알겠어. 알겠어. 수고하셨어요. 뭐 이런 건데 근데 이 콩 에센스 하는 각질 케어법이 민감 악건성인 저한테는 이것이 센세이션이다 하는 정도로 다가왔거든요. 그동안은 각질 제거 이꼴 딥클렌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딥클렌징 후에는 뭐 추가 관리가 필요했었죠. 근데 얘는 보습제 주제에 각질 케어도 뭐 딥클렌징 못지않아? 무세한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네? 저는 이 부분에 각질 케어가 됐다는 게 정말 너무나 감동적일 정도고요. 앞으로 K뷰티가 나갈 길이 고급화 전략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각질 제거 이꼴 딥클렌징이라는 공식을 파괴할 정도의 제품력 플러스 클린뷰티 에코뷰티라면은 아니 그동안 왜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면서 딥클렌징을 했었나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암만 광고 콘텐츠라도 이 정도로 극찬하는 제품은 손에 꼽습니다. 그 점 알아두시고 여러분 우리 다음 영상에서 빠이!